안녕하십니까. 전층 초보 탈출의 이종열입니다. 이번 시간 중급자 편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수온기에 유리한 낚시 기법인 표층 낚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의 활성도가 좋은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낚시기법으로 알려진 표층 낚시는 대상어를 수면 가까이까지 띄어 낚아내는 낚시기법을 말한다. 집어가 된 상태에서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마릿수를 얻어낼 수 있는 낚시로 공격적인 낚시기법 중 하나다. 이번 중급자를 위한 전층 초보 탈출을 통해 표층 낚시의 진수를 배워보자. 지금부터 표층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낚시란 고수온기에 고기를 수면 위에 묶어놓고 빠르게 낚아내는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층 낚시의 특징이라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표층은 그러면 어떤 것이 표층이냐? 수면에서 1m 이내를 주로 표층 낚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표층을 공략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심이 3m라면은 중간층 정도인 1.5m부터 시작해서 수면 뭐 가까이는 30cm까지 공략하는 것이 표층 낚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표층 낚시의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비 중에서 먼저 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찌를 들고 있습니다. 검정색 찌의 톱은 아래쪽은 가늘지만 위로 갈수록 톱이 점점 굵어집니다. 더 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는 형의 톱들은 조그마한 입질에도 혹은 뭐 잡어 몸짓에도 입질이 크게 찌 톱이 크게 아래로 움직이는 반면에 이와 같이 위쪽이 큰 역테이퍼 톱은 그와 반대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질에 꾸벅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충용으로서는 역테이퍼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또 다른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의 수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리가 짧고 몸통, 톱이 긴 이러한 찌들은 빨리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50cm에서 이러한 찌를 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했을 때 일어섬과 동시에 찌가 옆으로 끌려간다든지 혹은 이러한 상태에서 들썩들썩 한다든지 혹은 일어서서 채 내려가지 못하고 들썩들썩 한다든지 이러했을 경우에 저것이 정확한 입질인지 혹은 몸짓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층 낚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찌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찌를 쓰는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찌는 다리가 길고 몸통이 짧고 톱도 거의 같은 길이기 때문에 수면에 이와 같이 떨어졌을 때 빨리 일어서는 얕은 수심을 공략하는 즉 표층 낚시에 있어서는 입질 파악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층 낚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생긴 찌가 낚시하기에
보다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천안 업성지라는 곳. 평지형 저수지에 평균 수심 3에서 4m인데다 저수지 곳곳에 수초대가 적절히 분포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시기 표층 낚시를 하기에 알맞은 장소다. 이종렬 씨는 어떤 채비로 공략하려는 걸까? 오늘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의 길이는 12척, 즉 두 칸대가 되겠습니다. 두 칸대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지금 주변을 보시면은 수초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수초 가장자리에 붙이기 가장 유리한 낚싯대의 길이가 12척입니다. 그래서 12척 낚싯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줄은 다소 좀 굵은 1호 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표층이기 때문에 찌는 약 5푼대의 역테이퍼 톱입니다. 위에가 굵은 톱이고 톱을 잘 보시면은 1대1대1의 비율을 가진, 즉 수면에 떨어져서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편납은 하나로 했으며 목줄의 길이는 윗바늘이 25, 아랫바늘이 30입니다. 물론 초기 집어시라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낚시를 하다가 집어가 되었다면은 보다 좀 더 짧게 할 수도 있으며 두 바늘에서 한 바늘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줄의 굵기는 0.6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차는 약 10cm. 바늘의 크기는 저수온기에는 달리 8호 바늘, 다소 크기가 큰 바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채비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의 역테이퍼찌에 1호 원줄, 10cm 정도의 단차를 둔 0.6호의 목줄, 그리고 저수온기 때와는 달리 고수온기임을 감안해 다소 큰 바늘을 오늘의 표층낚시 채비로 삼은 이종렬 씨.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 빠르게 자리를 잡은 찌에는 벌써부터 미약하게나마 입질이 들어오는 듯한데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니 물속에서 뭔가가 반응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이종렬 씨는 침질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네, 지금 낚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찌를 보시면은 찌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미끼를 건드리는데 저런 것은 주로 피라미, 뭐 살치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 입질을 잘 보고 이따가 챔질을 해서 저게 과연 뭔지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박하게 움직이는 찌의 모습으로 보아 확실히 떡붕어의 입질은 아니라고 판단한 이종렬 씨. 과연 그의 말대로 만나고자 하는 붕어의 입질이 아닌 걸까? 네, 지금 낚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살치 및 피라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찌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몸에 이렇게 걸려 나올 정도로 지금 잡어의 상황이 극심합니다. 낚시를 앞으로 계속하면서 즉 잡어를 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초반부터 몰려드는 잡어들의 극심한 성화로 제대로 된 입질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은 집어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회를 엿볼 뿐이다. 이종렬 씨, 이번에도 무언가 온 듯한데? 대힘새로 보아 피라미나 살치는 아닌 것 같다.
기다리던 붕어가 어신을 보낸 것일까? 드디어 이번엔 붕어다. 비록 큰 씨알은 아닌 듯하지만 표층 공략으로 낚아낸 업성지의 첫 번째 떡붕어다. 시작할 때와는 달리 이제는 찌의 움직임도 다소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 상황에서 입질을 받아서 챔질을 해본 결과 약 한 20cm 정도 되는 떡붕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할 때보다 지금 상황은 계속 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미끼를 단 상태에서 찌가 가만히 기다려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바늘의 단차를 약 10cm 정도를 주고 낚시를 했습니다만은 붕어가 윗바늘을 물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지금 공략하는 수심층이 약 1m입니다. 이곳 전체 수심이 약 한 3-4m 정도 되는데 1m권을 지금 공략하고 있으니까 윗바늘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표층적으로 올려가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잡어의 입질은 줄어들고 입질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다시 이종렬 씨 채비에는 뭔가 묵직한 게 걸린 듯하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씨알인 건지 걸어낸 붕어가 수초 속으로 파고들며 힘을 쓰기 시작했다. 확실히 저번 붕어보다 씨알이 크다. 어느 정도 집어가 이루어져 붕어의 입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까? 입질도 씨알도 나아지고 있다. 네, 지금 목줄의 길이도 약 5cm씩 줄인 상태고 그리고 수심도 아까 1m 약 20 정도 1m 조금 더 되게 줘다 지금 한 수심이 한 80cm 정도 준 상태로 공략한 결과 약 30cm급의 붕어를 낚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까와는 틀리게 그 잡어의 성화가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력이 무섭게 곧바로 이어지는 입질. 기다림을 갖고 집어를 형성시켰고 목줄의 단차를 조금씩 줄이고 공략 수심대를 더 띄워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에 미끼의 반응을 보인 붕어도 꽤 씨알이 굵은 듯. 물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저항이 만만치 않다. 아, 또 조그만한 힘으로 이랬어. 야, 그래도 고기가 뜯는가 봐. 지금 수심을 약 60cm 정도 주고 하는데도 지금 윗바늘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은 단차를 제가 한 5cm 정도 줬습니다만 윗바늘에 걸려나오는 거 고기가 표면으로 거의 바삭 가까이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면에 가까이 채비를 띄우다 보니까 지금 원줄 입수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람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제가 채비를 바꿔서 찌를 하나 더 달아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표층 바삭까지 띄워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비 방법 중에 2단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2단지를 사용하십니다만은 새로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지를 사용하지 않고 찌, 어신찌 하나만 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채비를 투척해 보면은 바람, 대류 등으로 인해서 원줄이 휘어지게 되는데 입질을 했을 때 챔질을 해봅니다. 이때는 처진 줄, 이와 같이 줄이 처져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늦어서 챔질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에 낸 것이 2단지인데 그럼 2단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지는 예를 들어 찌가 여기에 하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찌가 하나 이런 방법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설사 각이 지더라도 전체적으로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또한 줄이 빨리 수면 이하로 내려앉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왔을 때 챔질을 해보면은 어신찌 하나만 가지고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챔질이 잘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그렇다면은 2단지 중에 잘입지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곳 읍성지에서 포충 낚시를 시도해서 세 마리의 붕어를 낚아보았습니다. 이 낚는 과정에서 붕어가 자꾸만 떠서 지금은 거의 수면 바로 밑에까지 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찌로서는 낚시하기가 다소 불편한 것입니다. 왜 불편하냐면은 찌가 하나만, 즉 어신찌 하나만 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원줄 입수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줄 입수하기도 편하고 챔질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단지 채비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공략해 보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또 다른 찌가 하나 있습니다. 찌가 좀 전체적으로 좀 작은 편인데 이 찌는 어신찌와는 무관한 찌입니다. 원줄을 빨리 입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입질을 받았을 때 보다 좀 더 챔질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멈춘 고무 그리고 찌고무 편낙 몇 가지만 있으면은 자립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단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편납이 있는데 이것을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와 같이 밀어 올리고 여기에 돌의 부위를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를 잘라낸 이 목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그냥 두고 편납을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빼내신 후에 멈춤 고무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멈춤 고무를 하나를 넣고 멈춤 고무 하나 이와 같이 넣으신 후에 다음은 찌고무입니다. 찌고무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찌고무 하나 다시 멈춤 고무 하나 네. 이와 같이 요 상황에서 네, 그냥 도래를 묶으시면은 납을 달 곳이 없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홀드 없이도
납을 편하게 감아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도래를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는 부위, 이 부위를 잘라서 맨 위에 멈춘 고무 하나, 그리고 찌고무 하나, 그리고 다시 멈춘 고무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찌를 하나 더 달 수 있는 찌고무를 원줄에다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이 어신찌, 뒤쪽이 자립찌를 꽂을 수 있는 찌고무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찌의 부력을 맞출 수 있는 납을 달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납을 원줄에 그냥 감게 되면은 원줄이 쉽게 흠집이 나서 쉬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휴지인데 이것을 물에 적신 후에 여기에다 그냥 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신 후에 납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으로 이와 같이 끝을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편납을 이렇게 대신 후에 잘 꼼꼼하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꼭꼭 누르면서 촘촘히 꼼꼼하게 이와 같이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력을 이와 같이 편납 하나만 달고 사용하시다가 더 큰 부력의 찌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다가 계속적으로 감게 되면 너무 납이 커지므로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여기에다가 휴지를 하나 더 말아서 편납을 하나 더 바르면 2단 봉돌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립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력을, 찌의 부력을 상쇄시켜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찌의 다리에다가 이와 같이 끝을 살짝 구부리신 후에, 이와 같이 구부리신 후에 편납 다리에, 찌 다리에다가 이와 같이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실 적에 꼼꼼하게 누르신 후에 그냥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다리에 편납을 감아서 찌가 물에 떨어지면은 빨리 일어서서 내려가서 찌톱 끝이 수면과 일치되게 부력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립찌의 위치는 어신찌와 초리대 끝, 즉 초리대 끝에서 어신찌 중간 위치면은 가장 이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단찌 채비를 가지고 표층을 계속적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신찌만으로는 표층 낚시를 할 때 발생하는 원줄의 늘어짐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수면 가까이로 집어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2단지 활용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2단지를 사용함으로써 원줄이 팽팽해져 챔질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지의 효과가 금방 나타난 걸까? 입질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종렬 씨 어렵지 않게 챔질에 성공했다. 지금 제 생각인데 표층에 집어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채비의 변화가 가져온 또한수의 떡붕어. 이단지 활용으로 인해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던 걸까? 지금 이단지를 사용해서 첫 번째 낚은 고기입니다. 이단지를 사용해 본 결과로서는 아무래도 원줄 입수가 빠르고 챔질에 보다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목줄도 다소 짧게 쓰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빠른 낚시를 즉 빠른 템포에 낚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표층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지 사용으로 원줄의 입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챔질을 할 때 보다 더 안정적인 챔질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목줄도 짧게 하니 입질을 받고 챔질을 하고 고기를 낚는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우와, 땡 뭐야? 우와, 땡 뭐고? 와, 이거 발밑으로 파고들었네. 이번에는 제법 큰 씨알인 건지 집어도 잘 되어 있고 교체한 채비가 효과를 보고 있고 게다가 좋은 씨알에 손맛까지 함께하니 이종렬 씨 그저 한땀 웃습니다. 손맛이 일품입니다. 와, 아따 씨알 좋다. 쉽게 제압되지 않는 제법 굵은 씨알의 붕어. 과연 얼마만한 씨알이 걸린 걸까? 팔이야. 이 좋은 손맛, 행여 빠지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밀고 당겨보는데 아, 다 크다. 아, 또 시야 좋다. 드디어 손에 잡힌 붕어. 아따 크다. 아따 힘이 참 좋습니다. 아따 뭐 한 30,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35cm에 육박하는 대형 붕어. 이종렬 씨 힘겹게 얻은 조가라도 이쯤 되니 더할 나위 없다. 지금 업성지의 그 붕어들이 지금 수심 약 50cm 수면에 가까이 떠서 이런 그 대형 붕어들이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힘이 어떻게나 좋은지 지금 표층 가까이 떠서 입질을 했습니다. 2단 채비를 바꾸면은 즉 찌의 입수 과정 그리고 원줄의 입수 모든 부분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찌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낚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업성지 붕어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쁘다. 체구 좋고 색깔 좋고 힘도 좋고 그야말로 삼박자를 고루 갖춘 붕어 한 수덕에 찌맛, 손맛, 기분도 좋다. 그래서일까 그냥 놔주기가 아쉽기도 하다. 네, 갑자기 그 찜을 해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됩니다만 살려주겠습니다. 잘 가거라. 고기에도 걸렸나? 살림망에 걸렸구나. 네, 이번 시간에는 표층 낚시에 있어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표층 낚시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낚시를 시작하게 되면은 수심이 깊은 곳이든 혹은 얕든 어떠한 곳에서든지 피라미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피라미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바늘의 미끼가 빨리 이탈한다. 물론 뭐 피라미들이 미끼를 쫓기 때문에 금방 바늘에서 이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원하는 수심층에 가서 붕어를 낚아야 되는데 낚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찌의 움직임입니다. 피라미가 있는 곳에서 미끼를 달아서 투척해보면 찌가 먹이가 바늘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피라미가 많은 곳에서는 아유 힘들어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보다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의 미끼가 빨리 이탈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미끼를 잘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늘의 미끼를 달 때는 이와 같이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투척을 하시는 것이 보다 좀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투척입니다. 일반적인 투척 방법을 탈피하고 수직으로 내리는 방법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일자로 패게 되면은 채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피라미의 공격을 받을 시간을 더 많이 주게 되므로 그 방법보다는 수직으로 입수하는 방법이 채공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보다 좀 더 원하는 수심층까지 미끼를 내리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두 가지의 찌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하나는 몸통이 굵고 하나는 몸통이 가늡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은 같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는 몸통이 굵으며 톱도 찌톱도 상당히 굵고 또 하나는 몸통도 가늘고 찌톱이 가늡니다. 피라미 많은 곳에서는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이러한 찌를 선택해서 사용하면은 붕어 낚기가 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력이 다소 많이 나가고 이와 같이 톱이 굵은 찌를 선택하시면은 피라미를 극복하는 데 보다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부력이 좋은 점은 톱이 굵다 보니까 물론 미끼도 보다 크게 달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찌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푼수가 약하다면 많이 이렇게 까불지만은 그래도 찌 자체에 푼수가 많이 나가고 톱이 굵은 찌들은 잔입질을 피하고 붕어의 본 입질에 이와 같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얕은 푼수보다는 다소 푼수가 많이 나가는 찌가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채비를 던져 넣기가 꺼려질 정도로 피라미가 극성을 부리는 포인트. 이런 장소에서도 채비와 미끼만 바꾼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는 얘기. 피라미가 많은 지역에서의 전층 낚시를 위해 채비 마련이 한창인 이종렬 씨. 피라미 등 잡어의 성화를 극복하도록 비교적 큰 바늘을 택했고 평소보다 조금 딱딱하게 반죽한 미끼를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바늘에 꿰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착수된 찌. 그렇다면 잡어의 입질과는 달리 붕어의 입질은 어떻게 파악하고 챔질을 하면 되는 걸까? 네, 지금 찌를 보시면은 상당히 찌가 안정적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미끼 주변에 지금 붕어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약간 긴장을 하셨다가 지가 아래로 한두 마디 쭉 하고 내려갈 때 챔질을 하시게 되면은 붕어를 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부력지와 큰바늘을 사용해 피라미의 입질은 무시하고 제대로 된 붕어의 입질이 들어오길 기다려보는데 여유는 갓대, 긴장감만은 늦춰선 안 된다. 붕어 왔다. 네, 지금 보시면은 피라미와 붕어의 입질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이와 같이 그 속에서 지금 붕어가 낮게 올라옵니다. 피라미의 입질과 붕어의 입질이 구분될 수 있는 이유는 알맞은 채비의 선택이 효과를 본 것이다. 이와 같이 피라미가 가득한 포인트라 하더라도 방법만 바꾸면 충분히 붕어를 낚을 수 있는 것이다. 네, 피라미가 많은 속에서도 미끼를 잘 달아서 투척을 잘 하니까 결국 이와 같이 붕어를 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질의 유형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미끼를 잘 달아서 투척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채비의 변화는 물론이요 공략할 수심층에 직접 수직으로 투척을 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네, 일단 붕어를 살려주겠습니다. 피라미의 극성이 낚시인들을 피곤하게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방법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막 붕어를 한 마리 낚아보았습니다. 물론 채비도 중요하겠지만은 저와 같이 미끼를 꼼꼼하게 잘 달아서 수직으로 투척하는 것이 피라미를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된 낚시인에게 잡어는 그저 잡어일 뿐. 꼼꼼하게 마르는 미끼와 공략할 포인트와 공략할 수심대를 정하고 수직으로 투척해 본다면 잡어들에 개의치 않고 언제든 붕어와의 승부를 벌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라미가 아무리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어의 경계심도 무뎌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피라미의 입질보다는 붕어 입질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붕어의 입질을 기다리는 이종렬 씨. 채비를 갖고, 방법을 갖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붕어의 입질만을 기다려온 낚시인에겐 어쩌면 당연한 손맛. 피라미가 설치는 곳에서의 조과 더 뿌듯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이번에는 CR도 좋다. 속에서 피라미 속에서 붕어를 낚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미끼를 꼼꼼하게 달고 계속적으로 원하는 수심지까지 미끼가 바늘에 달려서 내려간다면 아무리 피라미가 많더라도 이와 같이 붕어를 낚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붕어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층 클리닉 시간에는
피라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피라미는 낚시하는 데 있어서 꼭 방해 요인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가 활성도가 좋으면 붕어의 활성도도 좋고, 그래서 피라미를 보면 붕어의 활성도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피라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활성도가 좋은 계절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 표충낚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낚시를 하는 도중에 피라미의 성화 때문에 다소 힘든 부분도 있게 됩니다만은 꾸준히 집어를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붕어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표충낚시를 하시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중간층을 공략하는 기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